4.1이 힘도 세노. 그래, 글공부는 다 마쳤느냐?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때 첫째 아들도 공예 황후를 보러 왔는데, 그런데 아들을 본 척만 척하는 공예 황후. 네놈은 황제를 어찌 모시는 것이야? 저것 봐라, 옷깃에 흙이 묻어 있지 않느냐? 이게 어찌? 황자, 너도 마찬가지다. 황자란 놈이 이렇게 정결치 못해서 어찌 고려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야? 그게 분명 털었사운데. 시끄럽다! 우리 황자, 글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터인데 어디 가서 시원한 것 좀 먹자꾸나. 형님은? 자, 어서 가볼까? 황자마마, 가시지요. 이렇듯 공예 황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 며칠 후 잔뜩 화가 난 공예 황후, 무슨 일일까? 마침 잘 왔어, 황후. 우리 황자가 어찌나 영특한지 글쎄 이 서책을. 현희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태자의 그릇이 아닌 아이를 어찌 태자의 자리에 앉히려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일렀거늘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듯하고 옷깃에 무슨 티끌하며 바지자락이 삐죽나는 옷자락에 날꼭지는 왜 또 하는 것이야? 그만하시오, 황후. 그리 몰아붙이니 놀라 그런 것 아니요. 어찌 황후는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첫째와 둘째를 그리 차별하는 게요? 제 배에서 난 자식인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현희를 절대 태자를 용납 못하니 그리하시지요. 인종의 노력에도 첫째 왕헌에 대한 공예 황후의 미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공예 황후는 왜 이토록 자신의 첫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걸까?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무슨 일인지 첫째 아들을 챙기는 공예 황후.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한 사람은 폐하의 뒤를 이어 이 고려를 이끌어야 하는 귀한 몸이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황제를 보필할 충직한 신하가 될 몸이 아니더냐. 그러니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란 뜻에서 준비했느니라. 자, 그러니 어서 들거라. 예, 어머. 그럼 저는 이것을. 어허. 네 앞에 있는 것을 먹거라. 예, 어마마마. 드디어 장자 왕현을 태자로 인정하는 걸까? 싸웁니다, 폐하. 무슨 일이기에 그리 호들갑인 게냐? 그것이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첫째 왕현의 얼굴에 두드러기가 난 것. 당시 왕족의 몸에 흠이 있으면 괴이란 기운이 있다 믿었던 고려였기에
이는 왕현에게 큰 변고였다. 내일 모레가 태자 책봉식인 건을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도대체 무얼 먹은 것이야? 그것이... 하여튼 칠칠칠 못하게 그러게 내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어찌 그리 조심성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께서 주신... 폐하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태작감이 아니라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니, 태자는 둘째로... 시끄럽소! 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담지 않을 것이니 다시 한번 태자를 바꾸자 말을 했다간 내 황후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예정대로 태자 책봉식을 거행한다 전하거라. 예, 폐하. 어떻게든 왕현의 태자 책봉을 막으려 했던 공예 황후.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장자 왕현이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고려사에도 공예 황후가 장자 왕현을 미워했고 둘째를 더 사랑해 그를 태자로 세우려 했다 기록돼 있다.